여러분 그만큼 신난다는 거죠. 암튼 이제 더위가 몸으로 느껴지는 5월이 찾아왔어요. 저는 더운 날씨를 너무 싫어하는데 여러분들은 겨울과 여름 중 어떤 날씨를 더 싫어하시나요? 갑자기 분위기 밸런스 게임.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을 달아드릴게요. 그럼 5월 첫째 주 소식을 만나보러 가볼까요? 경기도에서 도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2021년 1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가자를 모집합니다.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만기가 되면 58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. 총 580만 원에서 480만 원은 현금이며 100만 원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. 모집 규모는 가구당 한 명 신청 기준으로 총 5,000명을 지원받으며 8월에서 9월에 2차 모집 예정이 있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연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. 저도 신청하러 가려고요. 같이 갈래요?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중소기업의 고충을 타개하고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 및 개선하고자 2021년 2차 소규모 기업 환견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. 야호! 어떤 지원을 해드리냐고요? 첫 번째, 공장 주변에 경영 관련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기반시설 개선 사업. 두 번째,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노동환경 개선 사업. 세 번째, 노후된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 사업.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작업환경 개선 사업입니다. 각 사업별 지원 기준이 모두 다르므로 반드시 연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고 지원을 희망하시는 기업은 신청해주세요. 연천군 청년! 여기 여기 모여라! 19세부터 39세 연천군 주소 청년은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연천군 청년센터 5월 프로그램 들어보세요. 마케팅 전문가 특강, 체형 교정, 바디웨이트, MBTI를 통한 직업 탐색, 퍼스널 컬러 진단, 커피 만들기, 캔들 만들기 등 엄청나게 다양한 수업이 준비되어 있어요. 프로그램 전날까지 신청 가능하며 여기 여기 QR코드 찍으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. 참 쉽죠잉? 카카오톡 채널에 연천 청년센터 친구 추가는 필수! 그럼 뾰로롱! 중요한 뉴스만 쏙쏙! 오늘의 소식이 도움되셨다면 연천군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꾹 부탁드려요. 5월 첫째 주 연천의 주간 뉴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예 연천에 놀러와요. 청정지역 연천 구독과 좋아요 사랑해요. 오!